지아가 2월 18일 날 이제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지아 생일 선물로 사실 이 사과 워치, 애플 워치를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또 지아 몰래 액자도 만들었어요. 과연 우리 지아가 어떤 반응 보일지 제가 방에서 쥐났다고 할 건데 이제 지아가 들어오면 제 다리를 들고 이 선물들을 확인할 겁니다. 지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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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났어, 빨리 와봐! 지났어. 응? 아, 지났어, 다리. 아, 오른쪽. 왜? 오른쪽 다리. 아, 진짜? 아우. 아, 좀 이렇게 좀, 이렇게 좀 들어줘. 아. 아. 아, 지아야. 어떡해. 응. 이거 뭐야? 오빠. 이건 뭐야? 이게 네 거야? 진짜야? 뭘 진짜야? 아니야 그럼? 반반 찾아. 뭔지 봐봐. 이건 뭔지 알 것 같아. 진짜 내 거야? 그럼. 어떻게 알고 내가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. 너무 오래 그거였잖아. 버킷리스트. 버킷리스트. 아이고 너의 버킷리스트를. 그리고 하나 더 있어. 이 너무 예뻤다. 뭐야? 어떡해? 뭐야? 아니 너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빨간게 묻어버렸어. 어떡해? 뭐야? 갑자기 뭐야? 뭔데? 이거 뒤에 봐봐. 뒤. 아이 뭐야? 뒤 봐봐. 사실 편지야. 대성공입니다. 이렇게 하는 거야? 액자야, 액자. 나무 액자. 아니 애플워치에는 눈물 안 흘렸는데 이상하다. 이거 몇 배는 더 비싼데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 되겠는데 아니, 이것만 가져가면 괜히 이거 괜히 비싼 돈 들고 애플워치 너무 예쁘지? 색깔 진짜 이쁘다. 어떡해. 이거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지. 오빠가 사주면 돼. 그러니까 대성공입니다.